린다와 함께 떠나는 신기한 여행. 과연 어떤 여행이 될까요? 지금 바로 출발! 고양이가 된 린다! 린다가 호기심 가게 문을 활짝 열고 들어와 인사를 건네요. 오늘은 대리석 아저씨가 앙증맞은 고양이 머리띠를 쓰고 있네요. 안녕 가게야. 안녕 대리석 아저씨. 우와, 머리띠가 정말 귀여워요. 어라? 호기심 가게 안에 커다란 고양이가 눈을 꼭 감고 앉아 있어요. 우와, 로이, 이것 좀 봐. 엄청 커다란 고양이야. 어? 로이 어디 있지? 루이! 루이! 린다는 루이를 찾아 가게를 요리조리 둘러보다 캣타워 밑에 꼭꼭 숨어있는 루이를 발견했어요. 응? 루이! 혹시 고양이 때문에 숨어있는 거야? 걱정하지 마, 루이. 고양이는 지금 고롱고롱 자고 있거든. 그런데 고양이가 왜 이렇게 커졌을까? 정말 고양이가 너무 커서 머리가 천장에 닿을 것 같네요. 린다는 커다란 고양이를 올려다보며 생각했어요. 아하! 바로 그거야! 우리 고양이가 되어 고양이 마을로 가보자! 고양이들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알아보는 거야! 린다는 가게 안을 돌아다니며 여행 갈 때 필요한 물건들을 챙겼어요. 고양이 귀가 달린 머리띠도 챙기고 살랑살랑 꼬리도 잊지 않았죠. 린다와 루이는 커다란 고양이의 비밀을 찾기 위해 고양이 마을로 떠날 준비를 마쳤어요. 자, 이제 우리는 살금살금 고양이 마을을 탐험하는 고양이다! 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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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린다와 루이는 호기심 가게의 뒷마당으로 나왔어요. 그곳은 폭신한 실뭉치와 장난감이 가득한 고양이 마을이 펼쳐져 있었죠. 린다와 루이는 귀여운 꼬리를 가진 고양이가 되어 고양이 마을로 사뿐사뿐 뛰어갔어요. 린다와 루이가 고양이 마을에 도착했어요. 마을의 고양이들이 전부 쿨쿨 낮잠을 자고 있네요. 우와, 전부 고양이들 뿐이야. 모두 고롱고롱 자고 있나 봐. 린다가 잠든 회색 고양이를 깨우러 살금살금 다가갔어요. 깨우지 마, 린다. 고양이가 짜증내면 어떡해? 괜찮아, 루이. 털이 폭신폭신한 게 상냥해 보이는걸? 자, 일어나세요, 회색 고양이 씨. 린다와 루이는 잠든 고양이들을 깨우러 마을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어요. 고양이 씨,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고양이 씨. 린다는 마을 한가운데서 큰 목소리로 외쳤죠. 혹시 깨어있는 고양이 친구 없나요? 왜 아무도 안 일어나지? 호기심 가게 고양이가 왜 커졌는지 물어봐야 하는데. 그러니까 말이야. 다들 정말 곤히 잠들었어. 그때 어디선가 누군가를 애타게 찾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미스터 미니! 어디 있어? 미스터 미니! 쌍둥이 자매 루시와 루나가 작은 고양이 미스터 미니를 찾고 있어요. 안녕 루시, 안녕 루나. 누굴 찾고 있니? 안녕 린다. 우리 고양이 미스터 미니가 없어졌어. 미스터 미니는 줄무늬가 아주 귀여운 작은 고양이인데 혹시 못 봤니? 저런. 그럼 캣타워 꼭대기로 올라가 보자. 거기선 보일지도 몰라. 린다와 루이가 캣타워로 콩콩 뛰어 올라갔어요. 캣타워 꼭대기로 올라가니 하얀 고양이가 곤히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잠꾸러기 고양이야, 일어나봐. 혹시 작고 귀여운 줄무늬 고양이 못 봤니? 바로 그때였어요. 린다가 숲속으로 걸어가는 아주 커다란 파란 고양이를 발견했어요. 어? 로이! 저기에 깨어있는 고양이가 있어! 얼른 따라가보자! 린다와 친구들은
재빨리 캣타워를 내려와 파란 고양이를 쫓아갔어요. 그러자 고양이 정원이 나왔어요. 그곳의 고양이들은 입가에 우유를 잔뜩 묻힌 채 자고 있었어요. 어? 여기 고양이들도 모두 자고 있어. 린다는 파란 고양이를 올려다보며 반갑게 인사했죠. 안녕하세요, 고양이 아저씨. 저는 린다예요. 안녕, 꼬마 고양이야. 여긴 어쩐 일이니? 아저씨, 궁금한 게 있어요. 고양이들이 왜 이렇게 다 커진 거죠? 바로 우유 때문이란다. 저기 우유 분수 보이니? 고양이 아저씨가 가리킨 곳에는 새하얀 우유가 가득한 분수가 있었어요. 작고 귀여운 고양이 한 마리가 우유를 할짝할짝 마시고 있었죠. 미스터 미니! 바로 루시와 루나가 찾던 미스터 미니였어요. 우와!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미스터 미니의 몸이 두 배로 커졌지 뭐예요? 고양이 정원에 우유를 마신 고양이들은 몸이 쑥쑥 자란단다. 대신 몸이 갑자기 커지면 금방 피곤해져서 조금만 놀아도 깊은 잠에 빠지지. 정말요? 그만 마셔, 미스터 미니! 계속 마시면 몸이 커져서 집에 못 들어갈지도 몰라. 루시와 루나는 자꾸만 우유를 홀짝대는 미스터 미니를 말렸어요. 걱정하지 마렴. 우유를 먹고 몸이 커져도 자고 일어나면 원래대로 돌아오거든. 그때 루이가 우유를 마시기 위해 분수대 가까이 다가갔어요. 혹시 강아지에게도 효과가 있을까? 안 돼, 루이! 몸이 커져서 호기심 가게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떡해! 루이가 뾰루퉁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힝! 나도 크고 멋진 강아지가 되어보고 싶은데... 아니야, 루이. 넌 지금도 최고로 멋진 강아지인걸? 난 있는 그대로의 너를 정말 사랑해. 린다도 참. 알겠어. 고양이들이 커다래진 이유를 알아냈으니 자, 이제 호기심 가게로 돌아갈 시간이에요. 린다가 휘리릭 하고 휘파람을 불어 고고버스를 불렀어요. 아기 고양이 린다와 피곤한 강아지 루이를 태우고 고고버스는 무지개 길을 따라 호기심 가게로 출발했어요. 야호! 신기한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린다는 꿀꺽꿀꺽 새하얀 우유를 마셨답니다. 저도 아저씨처럼 쑥쑥 자랄 거예요. 린다가 고양이 곁으로 다가가 몸을 웅크리고 누웠어요. 우유를 마시니 정말 졸린걸. 고양이 아저씨, 우리 같이 낮잠 자요. 린다와 함께 떠나는 신기한 여행. 다음번엔 또 어떤 여행을 떠나게 될까요? 너무너무 기대돼. 너도 그렇지, 루이?